최고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오늘 검은도에서 이틀차입니다. 오늘도 통발을 할 건데 조금 다른 통발을 할 겁니다. 어떤 통발을 하느냐, 바로 가두리 통발입니다. 히트TV 콜린에 가두리가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서 통발을 빠치면은 조금 다른 게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잡힌 걸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난 추룩추룩 할 거야. 너를 치려고 했는데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욕이겠지? 너 같이 가요, 레츠고 할 수 있어?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가자. 편집해주세요. 자, 여러분, 콜리베를 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명 좋게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 사무장님, 저를 좀 부르세요. 아, 예, 예. 콜리야, 출발해라! 정훈아, 뱉는다!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야, 검은도는 어장이 진짜 많아서 대박인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희는 콜리가 어부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 찍을 수 있는데 일반 낚시하러 오시거나 하시면은 꽝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 물대 이런 걸 다 알고 오셔야 검은도에서 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검은도에서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검은도에 가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꽝 치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DM이 가끔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알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콜리는 가두리 도착했거든요. 여기 통발을 떨고 보더라고요. 근데 통발 몇 개 떨고? 개빡친다. 근데 너 요새 왜 이렇게 안 나왔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따 한번 잡히면 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네. 못 잡히면 썰 못 풀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는 가두리 양식장인데 저런 식으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 다 개구동입니다. 자, 여러분, 콜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밑에 담가놨던 거 걷었는데 근데 부분도 나왔습니다. 검은도 미쳤냐 진짜로? 근데 저기 개구동을 왜 저렇게 해둔 거야? 낚시한다고. 돌돔이나 이런 거? 돌돔, 참돔 겁나 많다. 야, 비쌀 때 키로에 2만 원 넘어. 와, 근데 이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 밥도 줘야 돼. 계속 그냥 사체 같은 거 주면 되는구나. 야,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거 아빠가 빠뜨린 거 같은데. 미끼 안 넣고 하셨을 거 아니야? 고등어 넣었을 거야. 고등어? 있다. 이야, 미쳤어 진짜로. 문어 밭이야. 우와, 더 좋다 사이즈. 야, 안 돼 안 돼, 돈이야 돈. 여기 양식장 가두리입니다. 대박인데? 잠시만, 여기 쓸모없는 거 있어가지고. 어, 됐다. 아니야. 왜? 없으면 저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있어. 문어 방금 봤잖아. 아빠가 항상 고기 밥을 주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로 몰리는구나. 물고기 그 까두리 한번 봐야 돼. 아, 야, 야. 얘가 이제 물고기 까두리인데. 야. 교육 잘 됐네, 이거. 아이고, 야, 너는 더 커서 와야겠다. 더 커서 나중에 키로에 5천원 되라. 자, 여러분, 히트TV에서 수많은 미끼를 써봤는데 요거는 특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 간입니다. 요거를 통발해 놨을 때 과연 뭐가 잡힐지 한번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땡이가 큰 게 딱 저랑 비슷한 것 같아, 형님. 이거 너 그거 크기만 한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형님. 그렇지, 그럼 여자친구 있을게. 자,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삶은 간이죠? 드셔보실래요? 죄송해요. 오, 야, 뭐야? 이거 먹어도 되잖아, 근데, 맞지? 되는 거죠?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한 점 먹기 할래? 아니, 먹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먹기! 냄새 어때? 우리 순대 있는 그 냄새인데, 한 10배의 꼬박이야. 꼬박이 뭐야? 심하다고. 간만 날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을 것 같아. 맛있다고? 맛있어. 근데 엄청 조금 먹네 너 지금? 나 간은 별로 안 좋아. 파삭파삭하잖아. 나 파삭파삭한 거 좋아하는 걸로. 나 냄새 한번 맡아볼게. 아, 순대에는 간 향인데 퍽퍽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 한번 먹어볼까? 사이좋게 한 입씩 다 해볼까? 야, 한 입씩 해보자. 우와. 네 간 좋아하는구나. 비린내 이렇게 올라오네. 그치? 아우, 비린내가 나. 한번 먹어보자. 초배네. 근데 간이 좀 안 돼있네. 이거 우리 고기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줘봐. 얘네는 떨어지면 다 밥이거든? 오, 먹는다, 먹는다. 오, 야야야. 야야야야야, 이거. 야야야야. 계절 먹어. 더 줘봐. 난리 나. 우와, 환장하네. 근데 원래 얘네도 먹기 싫으면 뱉더라고. 개고동 한번 줘보자. 개고동은 야행성이어가지고 오래 걸려. 아, 냄새가 좀 풍겨야 되는구나. 야야야, 쟤 먹는다. 지금 가져갔어, 지금 가져갔어. 아, 다시 놨다. 얘네는 그렇게, 오, 저거 봐, 먹으려고 손 뻗잖아. 이거 여러분, 미끼 통발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심사숙고해서 사온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래. 꽝치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썰어가지고 냄새가 더 풍기게. 자, 여러분, 이거는 일반 통발 두 개랑 대형 통발에 하나 넣을 건데, 대형 통발은 크게 넣어가지고 좀 발로 으스러서 넣고, 나머지는 조각낸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하나 통으로 줘볼래? 오, 오, 뜯는다, 뜯는다, 뜯는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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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내려갔네. 이게 어종은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스프링 통발에 두 개 넣을게요. 스프링 통발에 넣어주고, 자, 플라이어 가래. 연막 퍼지는 거 보여? 오, 냄새 엄청 풍기면서 내려가네. 다른 스프링 통발에도 하나 넣어주고,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이제 사각 통발 마지막 한번 받쳐볼게요. 정훈아, 밟아줘라. 그래, 그래, 누구 생각해? 누구? 아니야, 아니야. 어? 잘못 뜨는 거야. 아. 먹어요, 좀 잘해줘. 아, 아니, 좀.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 그지, 그지.
자, 들어가고. 별 밥을 드셔야 되는데. 보고형을. 자, 플라이어 가래!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 전부 다 빠져봤고, 통발을 하루 이틀 놔도 되는데, 3일 정도 해가지고 얘네가 부러지고 해서 냄새가 더 많이 퍼지면은 더 많고 더 좋은 어종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3일 뒤에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뒤에 봐요. 라삭라삭. 저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너희 라삭라삭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데. 라삭라삭. 3일 지났습니다. 걷어보자, 걷어보자. 과연? 자, 자, 자. 입질이 온다? 으아! 많이 아픈데요? 원래 아픈 거 알고 있어요. 받아줘야 돼, 이렇게. 알겠지? 억양이 열아차, 억양이 열아차. 올라온다, 올라온다. 형, 근데 이게 20m 에서 올라온다. 와, 이거 땡기는 거 진짜 개 힘들겠다. 와, 진짜 와, 깊다. 왔다. 과연? 바로 올립니다. 야, 뭐 있다? 가냐. 야, 문어. 역시. 아홉 동걸이 있네. 쏨뱅이도 있네. 문어가 좀 작다, 맞지? 일단 한번 꺼내 볼게요. 야. 얘는 방생해주자. 자, 빵문아, 잘 가라. 야, 너 그 추락하는 대로 넣는 거 아니지? 얘 그물 없어. 아, 그물 없네. 그물 나올 건데? 공기방울 하나. 잘 가라고. 공기. 자, 그리고 쏨뱅이. 여기는 뭐 검은 데에 널려 있는 게 쏨뱅이니까. 얘도 방생. 야, 눈 아프다, 쟤. 야, 아홉 동가리. 꽃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먹어봤어? 이거 나는 진짜 맛없었어. 나는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근데 비늘이 엄청 빳빳해가지고 비늘 치기가 힘든 어종입니다. 얘도 위에 좀 상했네. 내가 봤을 때 여기 콜리가 밥을 주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어차피 방생하려 했잖아. 근데 키패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 쏨뱅이 있을 거야. 자,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형, 망태기 봐봐. 안에 있는 애들이 이거 다 쪼았구나.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하긴 하다. 자, 걷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와, 야, 저기, 오! 선생님, 운동한다. 고혈압이라서. 20m라고 여기? 야, 그래도 이게 스프링이라 괜찮다. 정훈이가 대왕통발 걷지? 정훈이 형은 죽었다고 봐야지. 형님, 운동하는데 자각통발 형님 해야죠. 죄송합니다, 형님. 어기야기 열악차, 어기야기 열악차. 형님, 뭐, 운동하는 거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죠, 뭐. 다 왔다. 제발. 없는데? 제발. 아니야. 있다, 뭐야? 뭐야? 울어. 야. 빼줘. 오케이. 저를 보시면 여기도 지금 망탱이 다 찍혀 있고, 이거 넓적지치인가? 넓적지지 맞아요. 얘 뿔 왜 이래? 뿔 나갔네? 지금 뭐였어? 쏨뱅이. 아, 괜찮아. 제가 살려줘도 돼. 넓적지치인데요, 여러분. 여기 뿔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쥐치 킵해두고. 형, 근데 우럭이 아픈데? 자, 지금 우럭이 눈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아픈 우럭 같아요. 반대쪽이 아파. 피부병 마냥 약간. 아, 여기, 야. 뭐 종양 올라와 있다. 얘 안 되겠다. 얘는 저 멀리 꺼져. 일단 요 녀석은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쥐치가 원래 여기 가시가 나오잖아. 요게 찔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렇지 않아. 여보세요? 자, 얘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킵해두도록 할게요. 자, 라스트 대왕 종발. 20m거든. 기압 한번 넣어줘. 얍. 아직 무게가 안 되네. 줄이 여유 있어서. 이제 됐다. 시작입니다. 얍. 장난 아니야. 뭐 있는 것 같아? 무게감이 아예 다른데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없다고. 진짜 무거워요, 근데. 아, 진짜로? 진짜 무거워요. 자, 여러분, 제발. 자, 한 세트 끝났다, 지금. 야, 손 봐라.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정우는 여기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지금? 보여? 매듭이 보여, 이제. 그럼 2m 남았어. 죽을라 하네. 너 못했네. 왔다. 꽝인데? 뭐야, 없는데? 아니다, 있다. 뭐 많아. 없는. 야, 못 들었어.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뭔데? 뭔데? 와, 혹돔. 와, 뭐야 이거? 와, 미쳤어. 간 찌꺼기도 왜 다 나왔어 얘네? 다 터졌네. 혹돔 씹었나 보다 이거. 와, 야, 여러분 미쳤는데 진짜로 크기가. 해냈다. 잠깐만, 쥐치 방생하고 올게. 쥐치 빨리 살려줘, 살아있을 때. 왜? 북발이도 있어요. 진짜로 해다 쥐치 살려줘. 자, 저 머리가 너 필요 없어졌어. 잘 가네. 독발이가 있다고? 용치 아니야? 야. 문다. 우와, 여러분, 괴물입니다, 괴물. 야, 사람이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꺼내? 잡아도 문제다. 야, 멘탈 다 나가는데, 지금? 장갑 끼고 손으로 빼야겠지. 그래, 이거. 일단 살아있는 걸 살려주자. 이 북발이. 야, 북발이 맞아? 북발이 맞네. 여러분, 진짜 고급 어종 북발입니다. 야, 이거 아홉 동가리 바로 버려줘. 얘는 괜찮다. 얘는 이쁘다. 깔끔하다. 깔끔하네. 자. 아~ 잘가. 콜블레스유. 자, 북발이 더 살려줘. 이게 진짜 고급 어종 북발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비싸. 근데 멍든 거야 이거? 원래 있는 점. 이 북발이도 너무 작기 때문에 살려줄게요. 자, 살려줘. 이거 적금이에요 다. 야, 이씨 미쳤냐 이거 진짜. 우와. 개팔팔하다. 와.
와와와와와와 미쳤어. 우와 진짜 미쳤는데 이거. 와, 너무 커갖고 이빨이 하나 빠졌나 봐. 어 뭐야? 임플란트 해야겠네 얘도. 와 엄마. 이마 덴티스트한테 데려가야겠네 오늘. 이게 혹이 딱딱할 것 같은데 여기가 다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배로 가서 들까? 배로 가서 들어야지. 아 이거 위험한. 우와 미쳤다 이거 진짜. 얘 왜 이렇게 아가리 벌리고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주먹이 들어가요. 이 안 보자. 우와 이거 진짜 미친 거야. 형 너무 무거워. 어 미안. 몇 킬로 나올 것 같아? 7킬로 나올 것 같아. 7킬로? 속살벅. 여기 됐구만. 뽀지앙. 이 혹돔 같은 경우가 돌돔 낚시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청객이잖아 맞지? 그렇죠. 괜히 돌돔 잡아야 되는데 이런 혹돔 나가지고 싫어하는 어종인데 횟집에도 회로 많이 없고 그래서 요거는 회로 한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형님 운동했다면서 뭐 코기도 못 잡고 막 돼야겠네 운동. 네 한 대씩 마실래 오늘? 진짜 힘을 꽉 주고 있어. 이 약간 살살 어루 달래야 되거든. 오늘은 잡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동생. 우와. 자 여러분 혹돔이다 혹돔. 지금 혹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새끼 때는 혹이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크면 클수록 여기 혹 위에 흔들린 거 보여? 와. 렐라틴이 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혹돔이 혹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무겁지 않아요? 근데 이 썸네일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주인한테 와야지 형님. 그래 그래 정훈이한테 와. 싼다 뭐야 이거. 아니 형 진짜 간을 먹었나 봐. 간이 나온 거 같아. 그러게 간 나왔네. 진짜 간이 나왔. 자 이거 정훈이한테 갈게요. 자 아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임마. 야 미쳤다 이거 진짜 괴물이야 괴물. 야 그만 떨어 발발 떨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제 빨리 들고 집으로 가서 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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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해보시지. 바로 출발 하자. 바로 집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 녀석은 그리고 회로 먹을 거기 때문에 피를 여기서 미리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이 한 방에 보내기 또 전문이거든요. 야 칼이 안 든다. 꼬리에도 피를 빼줘야 되거든. 야 뭘 배워왔네 어디서. 자 여러분 물칸에 넣어서 피를 쫙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텀 피를 빼는 동안 콜린의 어머님 아버님이 조업을 마치고 지금 딱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구경하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이게 그물을 새로 설치를 하는 거구나. 왜냐면 잡은 양이 많아가지고. 아 네. 저기 옆에 있는 데는 작아가지고 저기 넣으면은 싸우고 물어뜯고 하니까 죽고 하니까. 야, 죽은 거 우리 달라고 하면 주시나? 거의 개고동이 된 느낌이네. 와 여러분 잡힌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문어 양 보세요. 야 이거 피문어 아니야? 돌문어 사이즈가 왜 이래? 자 이제 빼가지고 저기 설치한 곳에 넣고 출하할 때 딱 한 번에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안에 다 숨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물산에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 공간을 좁혀주니까. 그치. 우와 어마어마하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홍민꽃게 그리고 요거는 거미 불가사리를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맛이 개 록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는 술빙이라는 소라라고 하고 불소라 여러분 크기 보세요. 미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급 재료인 홍해삼입니다. 와 미쳤다. 홍해삼이 값어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합니다. 이거 아까 홍해삼 만지고 그 표피 묻은 건데 먹을래? 저 바보 아닌데. 와 여러분 쑥임입니다. 쑥임이 여기 쑥임의 클라지 오늘 잠 못 자잉. 얘는 살아있는 거야 지금? 살아있어 지금. 얘네 죽어서도 독사야. 죽어서도 싸? 옆에 이거 보이시죠? 얘는 그냥 무기네 무기. 근데 얘 낚시로 잡혀? 잡은 적이 없어.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친 혹돔 가져왔습니다. 너 이 정도 혹돔 먹어봤어? 먹어보진 않았지. 잡아는 봤지. 야 근데 이게 롱꼬에서 간이 계속 나온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먹을 건데 회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잖아요. 그 회로 먹고 양념강정으로 해서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녀석 생김새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와 입이랑 이게 미쳤어요. 지금 이게 입이 너무 커서 여러분 아가리 속이 다 보이거든요. 윗니빨은 4개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진짜 머리 크기랑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 비늘 먼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우이가. 그런 건 막내가 하는 거야. 세진이가. 가야 뭐해? 아니 니가 해. 그럼. 생각보다 비늘은 잘 베개진다. 근데 엽선 알아요? 엽선이 뭐야? 옆에 있는 약간 줄 같은 거 있죠? 거기가 안 벗겨도 봐봐. 아 그러네. 뽑아버려야 돼. 뽑아. 저렇게 요새 급발진하더라. 아프네. 회 뜨는 거는 정우이랑 나랑 한 번씩 딱 할 건데 나는 일단 빵형이 뜬 건 안 먹을래. 형은 조사 놓더라고. 아니 한번 보여줄게. 빵에 조사 놓으면 다 살릴 수 있어 내가. 그놈들은 다 강정용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회를 뜰 건데 왜 굳이 비늘을 벗기냐 하는데 이 비늘에 병균 같은 그런 애기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치는 겁니다. 박테리아. 맞아? 맞아. 나 배운 남자. 와 나 처음 들어 콜리한테 이런 배움에 대해서. 형영상에서 배운 거야? 잘 배웠네. 자 반대쪽도. 야 마 정훈아 보여줘라. 터널 중후군 있어. 리발아 임마 운동 안 했네. 오. 내가 봤을 때 오. 3초 안에 리발 나온다. 뭐야? 쫙쫙 나가고 뭐야? 소리만 나는데요? 병 들었나 이거? 근데 이게 사실 콜리가 좀 엄살 터는 건지 있어.
아니야. 계속 해봐.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그런 거 알죠? 그죠? 계속 해봐. 배웠다는 놈이 무식하게 막 이렇게 맞아. 어. 지금 힘줘서 살살살 해도 똑같아. 안 벗겨진 게 똑같은데. 진짜 신기합니다. 소리만 들룩하고 나 잘 뱉긴 하면서 보잖아. 현타 개빡세요. 엄살이에요. 엄살 아닙니까? 리바! 쳐도 쳐도 비늘이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우리 선수가 하는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내가 해줄게. 아니, 아니. 이거를 못 벗긴다고요? 오! 오, 뭐야? 이게 나야. 안 되는구나. 안 된다니까. 큰 것만 벗기면 돼. 저런 거는 포 뜰 데 없어서 형. 어때 형님? 다 됐죠? 야, 요 정도면 뭐 다 됐다. 자 이제 내장 선수. 원래 더러운 거 막내가 하는 거야. 얘기하면 어쩝니까 형님? 인마 알면서 즐기는 거야. 롱골을 그럼 절개할게요. 우와 쓸개 봐. 쓸개 살짝 터졌다 마치. 자, 여러분 저 쓸개가 터치면은 살에 묻어가지고 안 씻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쓸개는 터지지 않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콜리가 아가미랑 같이 빼가지고 쭉 잡아당겨 자라더라고요. 아가미 뜯었습니다. 어 뜯었어. 우와 미쳤다 내장. 자 이제 안에 신장 저 굳어있는 거 다 긁어내고. 어 여기도 신장이니? 우와 뭐야 이게 신장이야? 그러지 않을까 이어져 있어. 맞아. 아 신장이야? 교도. 와 언빌리버블이다 이거 진짜. 언벌리버블? 언빌리버블이라고 한 거야. 자 해봐 언빌리버블. 난 못 배운 놈이다. 자 장갑으로 쫙 처리를 해줄게요. 원래는 솔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긁어내야 되는데 지금 솔이 비위생적인 것밖에 없어서 장갑으로 최대한 핏기를 날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손질된 거는 바로 회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혹동 손질할 건데 제가 이 위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썰 들어야지. 아, 이 썰 때문에 잡은 건데 이거. 저희가 그 또 횟집 창업이 있어가지고 물고기 연구소에 제가 잠깐 다녔어. 횟집에서 일했다고? 그렇죠. 뭔 말을 힘들게 하냐. 있어 보이려고. 아. 그래서 못 나왔구나. 석 달 동안 했죠 거의. 몇 마리 잡았어 석 달 동안? 하루에 많이 잡으면 300마리. 혼자? 혼자. 그래서 고기들이 제 눈을 바라본다. 둘이 가시고기가 돼서 나와요. 뺏다고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면은 조금 쉬우니까 앞면 내가 하고 어. 뒷면 네가 둘리 뺏다고로 만들 수 있어? 형님이 실수한 것도 제가. 아. 그럼 네가 혼술 좀 줘봐. 알겠습니다. 뒤집어주세요 형님. 돌려주세요 형님. 이렇게요? 반대로. 아 다시 뒤집어야겠다. 여기 저 사선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어, 그렇지. 바뀌었다. 옛날에는 얘 그냥 막 자르고 했거든요. 어, 바뀌었네. 우와, 야, 근데 안 들어가는데? 칼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틀렸어. 틀렸다고? 칼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자르면 안 돼? 아, 어차피 여기는 괜찮아. 아, 살이 많아서 뭐. 우와. 야, 이거 못 잘라. 거긴 그냥 척추뼈야. 그니까, 이거 못 잘라. 거기는 안 썰려. 그럼 어떡해? 요령이 있어, 형님. 마디에다 탁 넣으면은 탁 하고 걸려지거든. 네 씨부라로 맞으면 칸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이빨 나가 있거든요. 야 이거 안 잘리는데 뺨만 잘라봐봐. 장갑 줄게. 장갑 필요 없나? 미끄러져. 물고기 연구소 갔다 오면 필요 없을 줄 알았지. 물고기 연구소도 장갑은 끼비네. 아니 형 칼이 잘못 들어갔어요. 이마 연구소 안 갔다 왔네 이거. 칼이 잘못 들어가서 살아있는 줄 안다 야. 우와 이렇게 꺾어야 돼? 한 방 넣어주면 딱 되거든. 우와 자, 여러분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미쳤어요 여러분. 우와. 진짜 우와 진짜 가위가위 무조건 진다 이거. 자 요거는 옆으로 빼둘게요. 자 한번 해보자. 여기 깃을 한번 내줘 형님. 여기 이렇게? 네. 아우 됐어. 여기서 열로 가져야 돼. 뼈를 타면서. 좋아 잘하는구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어때? 많이 날려먹었네. 아 이게 날려먹은 거구나. 뒷면 있잖아요 가시고기 만든다는데. 중간 뼈까지만 칼 쫙 들어가주면 돼요. 됐어요. 됐어?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타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살짝 들어가지고 아 여기도 이 다준 거구나. 살 말린 날 날려... 껍데기만 먹을 수도 있어. 아. 이거 제일 강정이에요 여러분. 여기 딱 들고 톡톡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된다! 아씨야! 아우, 씨! 이게 이제 날려먹은 살들이지? 여기 다 보이잖아요. 아. 자, 여러분, 그러면 뼈다귀 시험 봐야죠. 만약에 여기서 못 하시잖아요? 이 상황이 네가 될 거예요. 제가 또 그만둔 지 좀 돼가지고 생선 오랜만에 만져보네. 어? 지금 좀 절고 있어요. 한 방에 쭉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지? 그래, 이게 살이 엄청 뭉퉁하다니까. 아, 맞다. 그리고 저 혹도 지금 안 해요. 나는 보이잖아. 어, 나 지금 안 보여. 진짜 뼈만 보여. 사실 정훈이가 막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들잖아. 둘리 개시공이네. 뼈네네 막 이래가지고 나도 막 수산시장 것처럼 막 물 빵 쏘고 나 이럴 줄 알았거든. 그 정도는 아니네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가 지금 뼈가 너무 억세. 진짜 억세. 아니 이까진 잘 들어왔는데 진짜 여기 안 잘린다니까니. 야 잠시만 이거 위에 다 살 아니야? 여기 원래 가시 나와야 되지 않아? 그치 나와야지. 앉아서 하잖아 이거.
다르다. 아니 많아졌네 이게. 마지막.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어 마지막 너무 좋다 정훈아. 형 그래도 잘 봐요. 이게 낫나? 이야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부분을 1개월만 더 배웠으면 여기도 좀 뼈로 남지 않았나. 아 근데 잘하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잘해요. 자에게 콜리가 껍질을 벗기고 회를 떠줄 겁니다. 그리고 광정으로 할 거는 토막 내가지고 한 입에 딱 먹기 좋게. 잘 봐요 앵이. 어떻게 하는가. 콜리는 뱃살을 모르거든요 앵이. 뱃살이 저 멀리 가버려. 이티티비 분열됐습니다. 자 뱃살 먼저 한번 따볼게요. 칼을 위로 눕히는데 위로. 야, 이거 안 썰리냐. 안 썰린다 이거 살이. 밥 뱃살이 있으니까. 자 이거 버려주고. 오 좋아. 사무라이. 오 잘했네. 빨간게 생명인데 이 다 날라간 거 이걸 뭐 말해. 야 나 껍질 먹으려고 그래. 이 빨간게 생명이야? 빨간거 다 날리면 살 다 날라갔단 소리. 그럼 한 덩이 더 있는데 정훈아 보여줘요? 어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봐. 못됐다. 얘 또 정훈이 형한테 배웠거든. 이렇게 썰어야 된다고. 그쪽 아니야. 걔 냉정하네. 진도정비가 항상 내 쪽으로. 어, 야, 좋다. 썰린 느낌 어때? 물러. 물러. 아, 약간... 뭔가 좀 그러네. 좀 말캉말캉하네. 형, 이따 썰면 알 거야, 느낌이. 호감 가는 식감은 아닐 것 같아. 씨 뭐야? 방금 썰어봤는데 물컹물컹한 그런 느낌? 힘을 좀 많이 줘야 좀 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이거야 기가 막히게 이거 팔아도 되겠다. 정훈이 일단 뭐 껍질 뭐 빨간색 어쩌고 한번 보자. 뱃살 먼저 한번 보자. 왜 안 뜨거? 왜 안 뜨거? 말 맞네. 칼을 넣었잖아요.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뒤로 올리면서 이렇게 와 나가노. 이렇게 하면은 야, 야, 둘리 가시고기 살쪘네. 껍질 가나요? 야, 분명히 다 뒤집었을 때 빨간색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얘로만 가야 돼. 응, 가. 응, 가. 응, 가. 갈 수 있어, 언니.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콜리야, 너 하루면 배우겠다. 나 못 봤어, 아직 나 못 봤어. 자, 다 됐고, 일단 뒤집어보자. 빰빰빰빰빰빰. 야, 뭐야, 다 날렸네. 껍질도 남아있네. 야, 껍질도 남아있네. 니 귀가 왜 이렇게 빨개져? 자존심이었어, 혹시? 아니, 아니.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콜리가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잘했어요. 근데 뱃살은 정훈이가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럼 퇴사했나? 퇴사했죠. 다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자, 강정용으로 일단 토막을 내주도록 할게요. 어우, 야, 이게 회가 내 스타일인데. 하나 짚고. 하나 챙겨놔야지. 자,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튀김 반죽 만들어줄 건데, 넣어버려.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어, 딱이다. 그냥 다 때려 붓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바로 꺼내서 튀기면 됩니다. 뻔어 가요, 뻔어! 얘는! 이거 어떻게 켜? 가스트로트. 어, 그래. 포켓몬 중에서 그 뿜. 그래, 그래. 파일이 있잖아. 한번 외쳐줘. 어, 알겠어. 하나, 둘, 셋. 와야! 바로 배신을 버리네. 히트팀에서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유도한 것 같은데 안 되지? 파일이 한번 해줘. 아, 저 귀엽게 하는구나. 쏙 큐트하게. 히트팀 형님 비주얼 담당이라가지고. 얼마나 비주얼이 없으면. 자, 이거 후라이팬 팅해주고 자, 위에 바로 올려주세요. 아, 역시. 뭐 유인원 한 명 데리고 왔네. 자, 이렇게 거품이 슬슬 올라오거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딱 해가지고. 아,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어, 뜬다, 뜬다. 됐다, 넣자. 아니, 이거 왜 제대로 안 썰렸습니까, 형님? 방금 이 안에서 붙은 거예요. 봐, 잘 봐요. 안에서 붙은 거예요, 안에서. 아, 그러네. 힘 X나 주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불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야, 이거, 야, 야, 야. 기가 막히게 튀겨진다, 진짜로.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줄게요. 오, 좋네, 네. 완전 세월간이다. 자, 여러분, 지금 다 튀겨졌거든요. 이야.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양념에 버무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버무립시다. 아이고. 고추장 없어요? 고추장 없습니다. 그냥 무엇가 형님 해보자. 원래 다 요리는 도전 창작. 제가 비율 맞춰볼까 형님? 어 그래 그래 뭐 정훈아 한번 해봐라. 자 굴소스 이렇게 넣고 자 설탕도 이거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짜. 짭다고. 어, 엄청 어, 야 엄청 짜. 롱우주? 고추주 갈아줘 이소. 섞어주십시오. 자 한번 섞어줘. 간짠 단짠이야. 야, 뭔 단짠 단짠이야.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야 이거는. 햄이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빡빡 올라가. 그리고 여기다가 그 소스 다 넣어줘. 자, 골고루. 오, 야 좋다. 맛있어 보여. 올려버려. 자, 그리고 이 뜨거운 거에 이렇게 버무려주면 됩니다. 야, 불 좀 줄여. 달고나 냄새 난다. 야, 오, 야 괜찮은데? 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마무리해요. 롱깨, 롱깨로 한번 쳐줘야죠. 그리고 또 깨를 우리 정훈이 형이 좋아하거든. 요새 누구랑 깨 먹는다며. 제발요.
또 다음 게 있습니다. 아 뭔데? 튀기면 파슬리지.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회랑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막내부터 먹자. 아, 에이 그럼 형님이 막내... 따로 빼놓고 먹어봐. 아 이거 진짜 회맛 너무 궁금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장을 좀 듬뿍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친 너무 듬뿍인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냠냠. 같이 먹죠. 어 같이 먹자. 자 저는 간장 초메르 추레. 네가 날 이기는 우야. 야 맛있는데? 나만 이상해? 너 이상해? 아 나는 이런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 괜찮은데? 야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얇은 걸 한번 먹어봐야겠어. 저도 지금 두꺼운 걸 먹었는데 질겨요. 회 맛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는 회 같아요. 질긴 거 빼고 괜찮으니까 요거는 얇게 썰어 먹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콜리가 방금 찍었다가 버린 거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지느러미야 형 제일 맛있는. 어 먹어볼게요. 추메르. 이길 수 있나? 제가 이기겠습니다 형님. 초롱초롱. 야 진짜 맛있다. 괜찮다 너무 맛있어. 찍지 말고 먹어봐.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은 나쁘지 않은데 무맛이야. 아무 맛 안 나요. 간장이나 초장이랑은 잘 어우러지는 맛이긴 한데 진짜 비린 거 하나 없이 그냥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저는 한번 평가해봐라. 맛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치?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중간. 약간 다른 회랑 비교하면 뭐 같아? 기름기 없는 숭어 맛. 그래 맞아 담백한 맛이 있고. 그래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난 완전 나쁠 줄 알았거든. 얇게 썰어서 먹으면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제 빵이 같아. 형이 얇은 걸 찾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사이즈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두 배. 형 고생하네. 자 강정 먹어볼게요. 초메르. 소스 누가 만들었는가? 김정우이. 우와 진짜 맛있다. 야 바삭바삭하고 형님. 바삭바삭은 누가 했어? 형님 쪽. 속도는 튀겨야 돼. 진짜 야들야들하고 입에서 녹습니다. 근데 이 굴소스로 만든 이 양념이 진짜 맛있다 이거. 처음 만들어봤어요. 닭가슴살인데 겁나 부드러운 닭가슴살 느낌? 먹어보니까 회는 별론데 튀김은 진짜 손가락 꼽혀요. 콜리가 말한 것처럼 진짜 부드러운 닭가슴살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거 내일 다 튀길래? 이거 먹다니까 손 안 가요 지금. 이 새끼 꺼질게요. 쟤는 내일 진짜 튀겨서 저희끼리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셋이서 진짜 우여곡절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먹었는데 어쨌든 결과물이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너무도 됐고 그런 혹돔도 큰 거 잡아가지고 언제 회로 먹어보고 강정으로 먹어보겠습니까? 검은도에서 자 콜리랑 정훈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많이 좋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허! 아 이마들 이거 안 하네 이제. 원래 그래 딱 꼼꼼한 형님. 근데 이제 마무리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거보다는 다른 게 낫지 형님. 그래도... 이게 낫지 어떡해!